체제적으로 권위주의 지배 체제가 계속 강화가 되고 네. 저렇게 뭐 개인 숭배 사상이 강해지고 예. 그다음 아까 대출 자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네. 자원을 몰아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대한 부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 1998년에 기억나잖아요. 그 나중에 장부를 털어봤더니,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 뭐 이런 데 장부를 털어봤더니, 뭐, 겉으로는 이익이 나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 보니까 다 그냥 거짓말이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뭐 대우조선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예, 그런 거고. 지금 저는 중국이 뭐 거의 그런 수준일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 이 국영기업 문제도 있지만, 국영기업도 그거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은 이제 그 일대일로라고 하는 거. 그게 대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대외적으로는 그런 이제 일종의 전시성 프로젝트가 일대일로 그렇죠. 프로젝트. 전쟁 수행용 프로젝트. 또는 중국 제국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경제성은 거의 없는. 일대일로에 관한 뭐 자료 같은 게 예, 있으니까 하나 일대일로 하나 보여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네. 보시겠어요? 일대일로 전체 그림이 없네. 아무튼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제 중국한테 빚 많이 지고 있는 나라들인데 이게 다 일대일로 투자를 받은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빚을 많이 진 데가 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죠. 네. 빨간색. 예, 그래서 몽골도 많이 몽골도 받았습니다. 많고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이 동남아 국가들도 많이 받았어요. 또이 스리랑카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나 안 나오네. 또 지부티라고 하는 그 다음 아프리카 노란색은 그 다음 고다음 정도죠. 예, 단계고, significant 빨간색이 high. 빨간색이 하이, 예, 그 다음에 노란색이 노란 significant. significant, 그 다음 단계고, 파란색은 low. 로고, 네. 파란색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에 주로 이제 가서 인프라를 깔았다고 보면 깔아주고.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격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요거예요. 요게 가스관 송유관이거든요. 가스관 송유관이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선이 쭉. 요게 어디냐면 미얀마에 뭐더라? 카이유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카이유크뷰라고 미얀마를 하는 통과하구나. 예, 미얀마의 항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쿤밍까지 가요, 곤명. 아주 외곽 서부 지역까지. 예. 그런데 요게 밑,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사용 실적이에요. 이게 그 용량이 8,900만 톤이에요. 그런데 실적은 많이 쓸때 3천만 톤 쓰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안 써요. 가동률 30%라는 이야기네. 예.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SOC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왜 만들어 놨냐, 여기다 이걸. 쓰지도 않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스를 보면 어떻게 옮기느냐. 이걸로 옮기죠. 배로. 예. 여기 보시면 중량 기준, 이게 중국 화물의 수송 수단별 부담률이거든요. 예, 빨간색이 빨간색이 배예요. 배구나. 네, 해상. 그러니까 저 남태평양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다 중동에서부터 배로 중동에 싣고 와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인도양으로 해서 말라카 해협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중국 저기 동해안, 상해니 뭐 북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갈등이 없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냥 저렇게 살면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전쟁용 프로젝트를 얘가 전쟁용 프로젝트를 하는 프로젝트구나. 겁니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예.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 참 바보 같은 근데 이게 거의 모두 다 그래요, 이게 지금. 도대체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도대체 할 이유가 없는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가장 그 유명한 게 CPEC이라고 하는 건데, CPEC 코리더라고 하는 예. 건데. 그러니까 중국, 그러니까 신장 자치구 여기서부터 파키스탄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앙아시아로 연결되는 그거거든요. 도대체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 육로의 그먼 곳을. 그 히말라야 산맥을 그것도 뭐 때문에 거기다 고속도로를 뚫어가지고 그러냐고요. 그건 군대 이동 통로, 그거 아니면은 인도하고 싸우는 목적 아니라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뭐
그런 망상을 갖고 있는 거네. 제국을 예, 제국의 부활. 예, 그거죠. 제국이죠. 이거 경제적인 프로젝트는 아닌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돈들이 이게 보셨지만 이게 다 부채잖아요. 그렇죠. 돈. 예, 그러면 중국의 장부에는 이게 채권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채권. 근데 받을 수 있겠냐고 이거를. 이게 이 나라들이 갚을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 박사님 그 말씀하시는데 하나 떠오른 게 네. 옛날에 이제 한참 일본이 잘 나가고 한국이 잘 나갈 때 뭐 다 네. 오래 갈 거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뭐 로버트 바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에코노미스트들은 네. 양적으로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성장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런 주장을 많이 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재팬 넘버원이지만 반드시 일본도 당하는 거고 너희도 꼭 같은 길을 당할 거다 그렇게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자원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뭐 지방공항 같은 거예요. 무안공항, 양양공항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그게 중국이 네. 뭐 우리는 뭐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네. 눈에는 볼 때 네. 그냥 관제 프로젝트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스케일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엄청난 재원을 그렇죠 많이 벌었지만 또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예 엄청나게 썼어요 얼마 썼는지 잘 모르죠 거긴 뭐 다 비밀이니까 그리고 또 네. 외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은 그 글로벌 금융 위기 2008년 이후부터는 달러와 그런 부채가 굉장히 급속히 증가하더라고요 많이 수직 상승하더라고요. 네. 최소한 장부 가치로 보면 대외 순채권 채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국이. 중국이. 예. 장부 가치로 보면 최소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못 받겠지 뭐. 이건 못 받아요. 어떻게 받겠어요? 가가지고. 뭐 있어야 받죠. 그러니까 가서 저 항구 차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봐야 쓸모도 없는 항구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국의 이 지도자들이 제 눈에는 이제 네. 그야말로 반문명의 길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예. 세계사의 흐름하고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누구누구처럼 예. 그러면 그 앞으로 어떻게 종말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외환 위기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장이 갑자기 주저앉는 일은 없어요. 소련도 보면 소련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국가는 그 외환 위기라든가 금융 위기 같은 게 이게 일종의 방패막이 같은 거예요. 한 번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일종의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는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혈액 순환을 좀 돌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예. 만들거나. 거기서 필요하기네. 네, 거기서 낡은 산업이 이제 해산이 되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하는 이런 과정이더라고요. 보면 그게. 근데 이 공산주의 국가는 그게 아닌 거죠. 왜? 은행이 다 국영 은행이기 때문에 뭐 부도를 낼 이유가 없는 거고. 예. 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소련이 그래서 갈 때까지 갔잖아요. 마지막까지 가구나.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질 대로 계속 찌그러지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이걸 보시면요. 이게 왼쪽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게 2000 그 그래프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예, 2008년에 피크에 갔다가 이제 쭉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또 회복되가 계속 내려가는 거. 예. 소련의 경우는 1964년 오른쪽은 소련입니다. 예. 64년에 여기도 잘 나갔어요. 소련도. 그러다가 이제 뭐 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아, 소련이 처음에 잘 나갔구나. 잘 나갔어요. 그 오죽하면 폴 사뮤엘슨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1회 노벨상 수상자이고 또 경제학도들은 경제학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무엘슨 경제학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내 머릿속에 딱 이미지가 그냥 쫙 올라오네요. 두터운 책이. 예.
그 사무엘슨이 1970년대 말까지도 소련이 미국을 곧 넘어선다 그랬잖아요. 그 대가들도 본질을 못 보구나. 예.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럼 겉모습은 뭐였느냐? 여기 사진에 보는 이런 거였던 겁니다. 시베리아 개발. 시베리아 횡단철도 쫙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해서 시베리아에 뭐 광산 개발이니 뭐 이런 걸 했던 거예요. 멋있잖아요. 또 우주 개발. 뭐 이런 거. 또 과학기술에, 소련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지금 중국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듯이 어떤 면에서는 소련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소련이 그 해체되고 난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북방정책을 하면서 우리가 소련에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그 채권 대신에 뭐 기술을 받아오자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거든요. 그만큼 소련은 기술이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있으면 뭐예요? 상용화가 안 되는 거죠. 예, 장사를 못하는 그렇죠. 기술이거든요. 상용화가 안 되는 거죠. 과학자들 별로 필요 없어요. 장사가 돼야 되고 있죠. 예, 그거를 소비자들이 사서 쓸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미국은 그런 기술이에요. 미국의 기술들은. 근데 소련의 기술은 과학자가 만든 기술이에요. 미국의 기술은 기업이 만드는 기술이고, 소련의 기술은 과학자가 만드는 기술이고, 과학자가 만드는 기술은 논문 쓰기는 좋아요. 자기들끼리 토론하기도 좋고, 달나라가기도 좋고, 하지만 너무 비싸고, 도저히 쓸수 없어요. 불편하고. 그래서. 소련의 기술이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밖에서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는 거죠, 뭐. 아, 사무엘슨도 그걸 본질을 못 봤구나. 예. 죽기 전까지 고치지 않았어요. 사무엘슨이. 자기 말을 번복하지 그 지식하고 지혜가 좀 다르구나. 않았어요. 예. 뭐. 그김 박사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절정에서 몰락의 징후를 볼수 있는 눈. 네. 그리고 겉에 화려한 면에서 눈이 현혹되지 않는 그런 지혜. 네. 이 본질을 정확하게 볼수 있는 게 굉장히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지금 중국도 이제 한참 뜰 때는 모든 게다 오래갈 것처럼 보이잖아.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이렇게 좌절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도 지금 굉장히 중국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예. 근데, 우리는 소련이 붕괴돼서 뭐 굉장히 큰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잘된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거기에 뭐 우크라이나니 무슨 벨라루스니 뭐그 사람들 지금 사는 걸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훨씬 낫죠. 그냥 공산당이 그걸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 속에서 계속 있는 거지. 다만 한 가지, 우리는 위대한 제국이야라고 하는 그런 뭐 일종의 그냥 허위의식 같은 거, 허상? 그거 하나는 뭐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핍박을 받으면서 감시를 당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련이 붕괴되고 소련이 해체돼서 정말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면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다만, 중화제국을 만들지는 못하겠죠. 위대한 러시아 제국을 만들지 못했듯이 중국도 중화제국을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공산당이 붕괴가 됐을 경우에.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국의 보통 사람들이고, 그렇죠. 북한의 보통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소련의 보통 사람들이잖아. 예. 그 사람들이 삶이 나아지면 그게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국이라고 하는 걸 대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대개 제국은 다 악의 제국들이었어요. 그 국민들, 그 인민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것들이었어요.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렇지 않은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고,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예요. 이건 착취 안 하잖아요.
그쪽 이렇게 옆에 착취 안 하는 제국이 있는데 그 네. 착취 안 하는 제국하고 자꾸 사이가 안 좋아지고 네. 착취 하는 제국 밑으로 계속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몰락하는 국가로 가려고 하니까 참 말이 안 네. 되는 거죠. 예. 정말 그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사에 존재했던 여러 그런 제국 가운데서도 좀 굉장히 독특한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폼을 안 잡는 폼을 안 잡는 대통령도 겸손한 그런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거 참 특이한 거죠. 대통령도 겸손한 이 네. 참 말이 참 울림 있네요. 예. 참 대통령도 겸손한 이게 참 그러니까 뭐지? 그 미국의 대통령은 황제인데 황제지 말하자면 황제. 황제가 겸손한 거예요. 맨날 그냥 언론에 감시 감독당하고. 예, 맨날 욕먹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좀 특이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든 그 외환 위기는 없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그런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예. 외환 위기가 있으려면 뭐예요? 그 부도가 나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중국이 대외 채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중국이 대외 채무가 그렇게 많지 예, 않구나. 그리고 미국 그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팔수 있어요, 그거. 금이 또 많고. 근데 참, 그, 진짜 압제적인 정부 같아요. 네,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그랬던 거죠. 신장 위구르를 다루는 방식이나, 이번에 홍콩을 다루는 방식이나, 예. 홍콩 하나 정도는 그렇게 좀 숨통을 틀어줄 수 있는데, 그걸 마지막까지 그냥 죄고하는 걸 보면, 네. 참. 저는 근데 미국이 대만을 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한테. 대만을 홍콩처럼 만들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것 같고, 그러면 진짜 대만이 중국이 될 수도 있죠. 중국이, 미국이 그 정도로 만일에 강한 마음을 먹는다면 그냥 원위치 시킬 수도 있겠네요. 양국 뭐, 체제로. 원차이나 아니고. 그렇게 하는 글쎄요. 그것만큼 네. 중국에 부담이 되는 건 없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체제가 그쪽이 전파가 되도록 네. 예.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만의 젊은이들이 독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 복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고, 젊은이들은 독립을 원하는 거예요. 타이완을 원하는 겁니다. 이제 Chinese Taipei가 아니고 타이완. 참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떠오르는 게 네. 그런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자립자존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참 우리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런 게 너무나 확고한데 젊은이들이 참 그런 부분이 그러게요. 아쉽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 정도 됐으면 만약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정부가 이런 정도의 정말 뭐라 그러나요? 만행이라고 볼수 있죠. 만행을 만행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뭐다 뒤집어 놨겠죠?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같은 편이에요, 다. 아이고, 참. 좀 그렇네요. 네. 오늘 방송 결론이 젊은이여 각성하라 이렇게 네. 마무리되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이제 그 대담 들으시면서 이제 중국이 전반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대략적인 그런 그림을 다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번에 김종호 박사님도 모셔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